안녕하세요. 이 차량은 2013년 3월에 출고된 2013년식 기아 레이 바이퓨얼 럭셔리 등급 차량입니다. 주행거리는 약 16만km, 판매금액은 640만원. 이제 바이퓨얼이 뭐냐면 휘발유랑 이제 가스랑 두 개를 사용을 하는 건데, 휘발유로 시동을 걸고 주행할 때는 가스로 가는 약간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휘발유보다는 연비가 훨씬 좋겠죠. 그럼 성능 상태 점검 기록부 먼저 확인시켜 드릴게요. 2013년 3월 20일 출고, 2013년식 오토미션, 주행거리는 161,533km, 단순수리 있음 사고 없음. 지금 앞 펜더 두 개가 교환이 됐고요, 트렁크까지 교환이 된 차량입니다. 이 부품들은 탈부착이 가능한 부품이기 때문에 안에 골격이나 이런 게 먹은 게 없어서 이 차량은 단순 교환 무사고 차량입니다. 원동기 변속기 양호하고, 오일류 없고, 냉각수는수 없고, 미션도 멀쩡하고요. 따로 특이사항은 전혀 없네요. 우선 단순 교환 무사고 차량이고 관리는 굉장히 잘 된 것 같은데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. 전면 측면 사진, 요 측후면 사진, 전면 사진, 후면 사진, 후방 센서, 후방 카메라 장착되어 있고요. 휠 4개 전부 다 상태 좋아 보이고, 그리고 타이어 상태는 자세히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, 만약에 많이 안 남아 있으면 저희가 교환해드리고 있으니까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요. 엔진룸, 앞좌석, 계기판상 주행거리는 161,540km, 내비게이션은 아이나비 내비게이션 장착되어 있고요. 오토미션, 조수석에서 찍은 사진, 운전석에서 찍은 사진, 전동접이 사이드미러, 뒷좌석, 핸들. 이 핸들에 레이는 이제 이렇게 비교하시면 되는데, 내가 블루투스 들어간 차량을 찾고 싶다 하면 레이의 핸들을 보시면 됩니다. 핸들 리모컨이 들어가 있으면 블루투스가 장착이 된 차량입니다. 후방 카메라도 잘 나오고요. 여기 아이나비 내비게이션, 그리고 열선 시트 장착이 되어 있고, 오토라이트, LPG 기능 들어가 있는 거 바이퓨얼, 그리고 열선 핸들이 들어가 있습니다. 그리고 뒷좌석, 트렁크 쪽 이렇게 차량은 굉장히 관리가 잘 된 것 같네요. 다시 한번 정리시켜 드릴게요. 2013년 3월에 출고된 2013년식 기아 레이 바이퓨얼 럭셔리 등급 차량입니다. 주행거리는 16만km 정도 탄 차량이고요, 단순교환 있고 무사고 차량이고 누유나 이런 특이사항 전혀 없는 차량입니다. 가성비에 연비까지 챙기고 싶으신 분은 저한테 꼭 전화 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